적용되면 법치와 안보가 망가지는데 그 원인은 국가 기관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불행하게도 적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지난해 보면은 천안함에서 시작해가지고 연평도에서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김석기 정량임의 강연 이후에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새 자꾸 언론과 정부나 군대에서 우리가 무기가 부족해서 그래 적은 청대의 천문의 해안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불과 몇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깨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우리 무기는 추구를 합니다. 문제는 그 무기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얻어맞고 쓰지 않으면은 그거는 장난감입니다. 우리가 F-15K라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지금 취업하고 있는 전투기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습니다. 이 F-15K는 완전 무장하고 뜨면은 그 무게가 30톤이나 되는 그 패턴보다도 더 무거운 무기입니다. 거기에 유도폭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바로 저 해안포를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과 같은 스스로 표적을 찾아서 날아가서 적중하는 그 포탄을 한 10발씩 쏩니다. 이건 또 NLL을 넘어서 갈 필요도 없어요. 사정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수원 상공에서도 아마 소면은 부서질 겁니다. 그날 바로 23일 그날 그 비행기가 출동을 했는데 공격하라는 명령이 안 내려오니까 선붙지 못한 거예요. 무기가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 진 것입니다. 용기가 없어서.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좀 따로 따져보기로 하고 우선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국민행동본부 주최로 12월 2일이면은 목요일이네. 12월 2일 목요일입니다. 12월 2일 목요일 오후 2시 종로 오바에 있는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광장에서 무력 보복을 촉구하는 국민대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목요일 오후 2시 종로 오바 100주년 기념관 강당입니다. 거기 아마 1000석 이상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서 좋은 분들의 강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날 2010년 12월 3일 그 다음날이 금요일입니다. 오전 11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워커대장 전사 60주기 추모제가 있습니다. 이 월튼 워커 장군을 아십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 뭐 참전용사까지 계시니까 우리가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낸 바로 지휘관이죠. 8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요새 백선엽 장군 회고록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백선엽 장군을 지휘하신 분이죠. 워커 중장이었습니다. 이분이 1950년 12월 23일 날 자기 아들이 당시에 중대장으로 대위로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부대도 방문하고 군장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지프차를 타고 도봉구, 현재 도봉구 달리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한국군 군속이 운전하는 스리쿼터에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적살했습니다. 그때 중공군이 한참 내리고 오고 있을 때 전황이 아주 급박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기리는 행사가 몇 분 있다가 흔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듯이 다 잊어져 버렸습니다. 잊혀져 버렸어요. 그런데 단 한 분이 우리 앞으로 소개해 드릴 김이진 선생님인데 물론 이분도 참전용사이십니다. 이분이 사제를 틀어서 이 워커 중장의 이 사고 조사도 하고 그래서 이 사고를 낸 사람은 누구고 어떻게 되었고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
정확한 사고 위치가 어디냐, 그걸 미국의 조사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사진을 감식을 해가지고 바로 도봉구에 이 현장이다 하는 것도 알아내고, 그리고 매년 이 추도회를 하고, 드디어 1987년에 워크힐 호텔 안에, 이 워크힐 호텔 안에 선비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만 장소는 아주 좋은 데입니다. 그게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 워크 중장의 아들이, 아들이 또 대장이 됐습니다. 샘 워크. 대장도 모시고 와서 행사도 하고, 이렇게 아무런 도움 없이 어떤 회사의 도움도 안 받고, 어떤 국가기관의 도움도 안 받고, 지금까지 이 워커 장군을 기념하는, 추념하는 이런 행사를 해오신 분이 바로 김이진 선생님인데, 그 추모회가 12월 3일 금요일날, 다음 주 금요일날 오전 11시입니다. 오전 11시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있습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계시고, 의자가 한 400석 정도 준비된다고 하니까 많이 와주시고, 미 8군 군합대도 나오고, 뭐 미국 주한미국 부대사도 나오고 해서 아주 의미 있는, 이게 60주년입니다. 60주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몇 사람이 이름이 있죠. 트루만, 메가더, 그 다음에 워크입니다. 워크 중령. 때문에 그분이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한국을 살리고, 그것도 한국 사람 손에, 한국 사람이 운전하는. 그래서 의리로서도 우리 이분을 반드시 기려야 되겠습니다. 2010년 12월 3일 오전 11시 그 김미진 선생님한테 좀 말씀을 해달라고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스케줄도 있고 하니까 우선 인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진 선생님이 지금 86살입니다. 지금 나온 예. 시대마다 세대마다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다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워커장군 추모 행사는 우리나라 국민 중 누군가는 해야 할 그러한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그 누구로부터 은혜를 보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31년 동안을 참 외롭고 고독하고 이렇게 참 어려운 과정을 제가 겪었습니다. 오늘 조갑대사님께서 참 저를 이렇게 참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빨리 내려가시는데 사실은 우리 낙동강 전선에서 싸웠던 분입니다. 그때 워커 중장을 보셨다고 그래요. 워커 중장한테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이 남는 것은 그 위험한 전선 시찰을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그러면은 지휘관이 전선에 오면은 어떤 심리적 영향을 주느냐, 싸우는 사람들이 안심을 한답니다. 아, 우리의 최고 지휘관이 여기 왔으니까 이 전선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안심을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군대에서 지휘관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늑대가 지휘하는 양떼와 양이 지휘하는 늑대떼가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늑대가 지휘하는 양이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 연평도 천안함 사건 때 우리의 국가 지도부가 어떤 지휘 모습을 보이느냐? 늑대를 지휘하는 양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희진 이 선생님 때문에 우리 국민 5천만 전체가 대엄망덕한 사람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저 선생님 한 분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미국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래서
꼭 이날을 많이 기억해 주시고 김진 선생님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노병에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석기 서울 경찰청장을 지내신, 사실은 마지막은 경찰청장 내정자였는데 이 용산 방화 사태 때문에 큰 뜻을 펴지 못하고 막 일시적으로 지금 그 꿈이 중단된 상태지만은 아직도 1954년생이시니까 아직도 젊습니다. 앞으로 큰 일을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이 여러 가지 경력이 많습니다만은 막 다 생략하고 경찰에서 한 30년 동안 근무를 하시고 특히 경력에 보면 해외 근무가 있습니다. 일본 경찰을 배우는 기회도 있었고 또 일본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시고 해서 세계에서 제일 잘 운영되고 있는 일본 경찰을 많이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억에 남는 것은 2008년 7월에 서울경찰청장으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이 촛불난동 사태를 진압을 했습니다. 그 지휘관이었어요. 촛불난동 사태는 3개월 동안 이 종북 세력, 민주당, 민노당, MBC, KBS 이런 대한민국의 선동 세력, 좌익 세력들이 총단결을 해가지고 뽑은 지 몇 개월도 안 되는 이명박 정부를 타도하겠다고 하면서 청와대로 진격하겠다고 나오고 그때 한나라당을 포함해서 정부 여당이 움츠러들고 있을 때 경찰이 아주 외롭게 싸웠습니다. 외롭게. 아무도 경찰표를 들지 않았어요. 경찰이 폭도들을 연행을 하면은 바로 한나라당이 풀어주라고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화염병 던지고 염산병까지 던졌답니다. 염산.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구속됐던 자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실형 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사실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우리 정부를 폭력으로 타도하려고 했으니까 제가 검사라면 이건 내란죄로 시위관리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내란죄로 처단해야 될 것인데 또 그 구속이 확실해요. 거기서 또 시위대가 한 사람이라도 죽었으면 아마 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우리 경찰이 시위 진압 기술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미국 경찰이 잘하는 것 같지만 미국 경찰은 법률 위반자한테는 무자비한 타격을 가하면서 하니까 오히려 쉬운데 우리 경찰은 안 다치게 하면서 잡아내려니까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 얻어맞아야 되죠. 얻어맞으면 누가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고독한 진압을 지휘하셔가지고 다행히 그해 8월쯤 되면은 이 여론도 이제 반전이 되고 해서 촛불 난동 사태가 꺼지게 되는 바로 그 지휘를 하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2009년 1월 달에 용산 방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 용산 참사가 아니라 용산 방화 사태죠. 그것도 나무집을 불법 점거를 해가지고 그 대로상에 차도를 향해서 수십 개의 이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화염병은 무기입니다. 이게 화염병은 무기예요. 미국에서 화염병을 들면은 대테러 부대가 출동합니다. 원래 화염병은 핀란드 사람들이 소련 탱크에 던지려고 만든 게 만든 무기가 이 화염병이고 사실은 탱크에 던지면 탱크가 불이 타가지고 탱크가 죽어요.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던진 그래서 진압을 했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잘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농성하는 사람이 스스로 신나를 던져가지고 다섯 명 굶타죽고 그 중에 한 분 경찰까지 희생이 됐습니다. 경찰까지. 그리고 진압을 아주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했다는 것은 그 뒤에 수사 재판 과정에서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나가서도 아주 당당하게 법 집행을 변호를 하셔가지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우리 김 청장 옹호를 하시고 변호를 하셨는데 뭐 이 정부에서 내정을 했다가 물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많은 배신감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을 한데, 그 뒤에 자유총연맹 지금 부총재로 계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법과 질서를 확립을 하느냐. 안보라는 것은 이 외부 세력에 대한 것이고, 내부의 안보는 법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치와 안보는 동전의 양위처럼 같은 것입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법치 무너지고, 법치 무너지면 안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치를 어떻게 확립시킬 것이냐 하는 걸 가지고 지금도 연구를 하시고, 언젠가는 그 뜻을 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우리 김숙기 성장님을 모시고 법질서 확립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